자, 이번에는요, 쉐이프 트윈과 클래식 트윈의 차이점? 예, 이게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에는, 내일쯤에는 이제 그 모션 트윈이라고 우리가 트윈이 플래시에서 지원하는 게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두 가지 배웠고, 한 가지는 아직 안 배웠어요. 그래서 요쯤 돼서 한번더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서, 자, 새 문서를 만들게요. 차이점이 어떤 게 있냐면 그래서 아래쪽에는 쉐이프 트윈으로 해보고요. 위에 쪽에는 클래식 트윈으로 할 건데 여기는 레이어 1, 여기는 레이어 2 이렇게 분리를 해야 돼요. 같이 할수 없으니까. 그래서 레이어 1은 쉐이프 트윈인데 아까 그 원에서 별되는 거 여기다 해볼게요. 그래서 원을 하나 만드시고요. 원을 하나 만들고요. 정렬을 할까요? 정렬을 하고 자, 원을 하나 만들었어요. 얘를 등록하면 안 돼요. 심볼로 등록하면 쉐이프 트윈이 안 돼요. 이렇게 등록하기 전에 예를 들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할때 쪼개지는 거 있죠. 그런 걸 쉐이프라고 하는데 이렇게 드래그하고 쪼개질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쪼개지지 않는 성질의 것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드래그를 했을 때 쪼개지거나 또는 모양이 변경되는 성질이 있죠. 모양이 이렇게 변경되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쉐이프 트윈이 가능해요. 이런 게 불가능하다면 쉐이프 트윈을 할 수가 없어요. 쉐이프 트윈을 할 수가 없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50번에 F6을 누를까요? 50번에 F6을 눌러서 쉐이프니까 얼마든지 색깔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색깔을 다르게 바꿔보세요. 색깔을 다르게 바꿔보시고요. 모양도 바꿔보세요. 그냥 드래그 하게 되면 둥글게, 그냥 드래그 하면 둥글게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얘를 Alt 드래그 하면 뾰족하게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Alt 드래그도 해보고, 그냥 드래그도 해보고, 그냥 드래그 하면 커서 잘 보세요. 커서가 이렇게 곡선이 있을 때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Alt 드래그 하면 들어가겠죠? 이렇게 쏙 뾰족하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냥도 드래그를 해보시고 Alt 드래그도 해보시고 하면서 모양을 좀 변경을 해보세요. 자, 그렇게 했으면 1번에 게 50번처럼 변화된 거잖아요. 심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을 오른쪽 마우스 3개, 트윈이 플래시에서 지원하는 트윈이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모션 트윈은 아직 안 배웠고요. 그건 다음에 다 같이 있을 때 오늘 좀 빠진 분들이 있어서 그때 하겠고 지금은 이제 두 가지 쉐이프 트윈이랑 클래식 트윈을 연습을 하겠는데 그중에서 쉐이프 트윈을 누를게요. 자, 그러면 배경이 이렇게 트윈이 일어난 그 프레임 부분 있죠? 프레임 부분은 어디를 얘기를 하냐면 프레임 부분은 점이 없는 요 부분을 프레임이라고 불러요. 요 부분을 점이 있는 부분은 키프레임 부분 이렇게 부르고요. 점이 없는 부분은 프레임 부분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쉐이프 트윈을 하고 나면 이 프레임 부분의 색이 변경이 되어져요. 이 프레임 부분의 색은 아까 말한 세 가지의 그 트윈에 따라서 세 가지 중에 어떤 트윈을 실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색은 바뀌게 돼요. 그래서 보라색 트윈은 클래식 트윈을 실행했을 때 생기게 되고요. 이렇게 연두색을 띠는 것은 쉐이프 트윈을 하게 되면 생기고요. 모션 트윈은 아직 안 배웠는데 그건 또 다른 색을 띠게 될 거예요. 자, 이것을 컨트롤 클릭하게 되면은 모양이 점차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모양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모양이 변하고 있어요. 이게 쉐이프 트윈. 쉐이프 트윈은 모양이 변경될 수 있는 쉐이프 상태여야 이게 가능하고요. 모양이 변경될 수 없는 그러한 성질의 것은 쉐이프 트윈을 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하면 이상하게 되겠죠. 억지로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되지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요. 레이어 1을 잠그고 레이어 2를 만들어서 레이어 2 부분에는 레이어 2 부분에는 그러니까 쉐이프 트윈 같은 경우는 두 개의 키가 등록되어 두 개의 키에 있는 그것이 심볼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색도 바꿀 수 있고 모양도 바꿀 수 있었지만 심볼로 등록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심볼로 등록한 건 이게 점차 모양이 바뀌는 건 힘드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얘도 마찬가지로 레이어 2번에 동그라미를 마찬가지로 작업을 할게요. 그러면 얘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이냐. 무엇 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일단은 얘는 등록을 하고 봐야 되겠네요. 얘는 그 F8 눌러서 뭐 아까 우리가 최근에 이제 무비 클립까지 배웠으니까 무엇 해도 상관은 없는데 무비 클립으로 이제 만들어 볼게요. 어느 것이든 상관은 없어요. 등록을 하고 나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요. 등록을 하고 나면 얘를 선택했을 때 하늘색 그 줄, 하늘색 선 이런 것이 생긴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생겼다는 것은 오브젝트화 됐기 때문에 모양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딱딱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상상 오브젝트 그러면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고칠 수 없다. 그냥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다. 밑에 쉐이프는 말랑말랑한 우리 찰흙 있죠? 초등학교 시간에 뭐 고무 찰흙 같은 거 언제든지 말랑말랑하게 바꿀 수 있다. 그건 쉐이프. 심볼로 등록한 거는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되어져서 딱딱해서 못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1번을 클릭하고 50번에는 키를 등록을 해야 되죠. F6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색을 바꾸고 싶다면 얘 같은 경우는 이펙트라는 효과로 바꿔야 되겠죠. 이펙트에 뭐 틴트 해도 되고 어드밴스도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바꾸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꾸고 모양은 바꿀 수 없지만 모양이 얘처럼 이렇게까지는 힘들겠지만 모양을 굳이 바꾼다면 이런 건 가능하겠죠. 이렇게 지금 시프트 눌렀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프트 눌렀는데요. 이렇게는 가능하겠죠. 그죠? 얘네처럼 그렇게는 힘들더라도 얘를 클래식 트윈 하게 되면 아까 말했죠? 키가 두 개가 있다. 점이 두 개가 있다. 이 점은 키 프레임의 키다. 그럼 키가 없는 곳은 무엇이냐? 프레임이라고 부른다. 어떠한 트윈을 실행했느냐에 따라 배경색은 바뀐다. 보라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클래식 트윈을 실행한 것이다 라는 뜻이다 라고 말했어요. 컨트롤 엔터 이렇게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쉐이프 트윈과 클래식 트윈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봤습니다.